자, 이런 캔넬 훈련의 목적은 강아지한테 자기만의 편안한 독립된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호자님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렇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행동, 집착하는 그렇지. 행동이죠.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또 한 가지로는 수면의 질이 그렇지. 높아져요. 아무래도 이렇게 개방된 그렇지. 곳에서 자기보다는 개들은 본능적으로 구석지고 밀폐된 공간, 좁은 공간을 좋아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장이 있는 캔넬을 활용해가지고 이쪽에서 잘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캔넬에 스스로 들어가고 예, 하우스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적응을 시키는 건데 자 먹을 거를 반복적으로 주셔야 돼요. 저 안에다가 네, 보호자님이 옳지하고 주고 하우스하고 들어가면은 들어가죠. 이때 돌아 나올 때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자 돌아 나올 때 옳지하고 주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문 닫고 이번엔 네, 문 닫고 다시 또 뿌리는 거예요. 네. 캔넬 문 쪽으로 그리고 천장 쪽으로 구멍으로 사료를 계속 뿌려주면은 캔넬 안에 계속 즐거운 좋은 자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아지는 이 공간을 편안한 자기만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네, 옳지. 옳지. 네. 그러고 잠깐 있다가 다시 문 열어주고요. 한 번에 새끼 강아지 교육할 때 너무 한 번에 오랜 시간 가다두게 되면은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짧게만 넣었다가 문 열어주고요. 근데 뭐 간혹 옳지. 강아지가 흥분도가 너무 높은 애들은 혹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애들은 억지로 예, 억지로 좀 오랜 시간 넣어놔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홍수법이라고 불편한 자극을 노출시켜서 알아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자 이런 식으로 엎드렸을 때 또 칭찬하는 거예요. 옳지. 옳지. 성견이 돼서는 좀 강압적인 통제를 통해서 캔넬 훈련을 시켜야 되겠지만 새끼 강아지 때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서도 충분히 캔넬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캔넬 훈련을 이제 해놓으면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은 보호자님들이 뭐 3, 4시간 외출할 때 그냥 캔넬을 넣어놓고 나가셔도 돼요. 네. 보호자님들 생각할 때는 이 공간이 갇혀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 있으면서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이 정서 발달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도 잠 못 자고 이러면은 예민해지잖아요. 뭐 조금만 신경을 거슬리게 되면 화내게 되고 근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 하루의 수면 시간이 18시간에서 새끼 때는 20시간까지도 자요. 성견이 되어서도 16시간 정도는 자줘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교육을 가서 보면은 예민하고 싸나운 애들은 잠을 못 자요. 예. 근데 얘는 이제부터 재우면 되는 거고요.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잠을 못 자는 행동의 원인은 보호자님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움직이기만 해도 쫓아다니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각적인 네. 민감함. 조그만한 소리만 나면은 짖는 거. 예. 그런 애들이 잠을 못 자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이 캔넬 훈련이 가장 좋아요. 자, 캔넬 안에다가 너무 쫓아다니면은 그냥 문 닫고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면 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자요. 네.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좀 넣어두시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런 캔넬 안에서는 외부 청각적인 자극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보호자님들이 외출할 때 넣어놓고 가셔도 좋고 차에 태우고 이동할 때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무조건 캔넬에다가 놓고 다녀야 돼요. 요즘에 비행기도 다 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캔넬 훈련을 꼭 시켜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로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집에 방문을 했다 하면은 무조건 캔넬 안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강아지가 캔넬 안에 넣었더니 꺼내달라고 낑낑거리잖아요. 네. 저럴 때는 절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넣고 또 옳지하고 먹을 거 주세요. 안 낑낑거렸을 때 먹을 거 주고 옳지. 조용했을 때 풀러주는 거예요. 네. 근데 낑낑거렸을 때 꺼내주게 되면은 문 긁고 낑낑거렸을 때 꺼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강아지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꺼내주는구나라고 인지해가지고 네. 더 심해져요.